자, 예산 심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착안 사항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심의를 할수 있느냐? 지방의회의 의결권에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죠. 삭감. 모든 걸 삭감할 수 있느냐? 뭐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가? 새로운 비목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의 범위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심의 의결 권한 중에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결권의 본질적인 권능으로 이렇게 법이 허락하고 있지만,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는 제한적이다.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 지방의회가 증액이나 새 비용 항목을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팽창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재원 조달이나 운용이 어렵게 될 소지가 크다 하는 측면이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방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할 때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이렇게 의결하지만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위임받은 소속 부서의 장의 동의를 항상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예산은 유효한가 무효인가? 의결된 예산은 어떤 동의 여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확정되면 그 자체가 유효하다고 봐야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법부에서 그 효력 다툼은 별개로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은 곧 예산의 확정으로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동의받은 예산의 효력은 그 예산 전체에 대해서 법령 위반 사유로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제의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내가 동의 안 해줬으니 그 부분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의결된 단일 예산 건을 가지고 전체를 효력 다툼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질의의 신 한번 볼까요? 동의 없이 증액을 해서 의결한 예산의 효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되는가 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증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동의 없이 의결을 한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예산으로서 확정돼 버립니다. 제의 요구와는 별개다. 그래서 그 예산은 유효하다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죠. 동의 없이 증액한 예산에 무효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때, 무효의 주장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동의 없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전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냐, 증액된 부분만 효력이 없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예산 전체인가 증액된 부분인가, 그 무효의 다툼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은 전체를 의결 안건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무효하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의를 하거나 제법은 제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삭감을 했다. 그 삭감된 특정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회계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지, 다른 경비를 조달해서 추진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하는 경우에 그 예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와 의결 확정권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결권에 대한 권한입니다. 일반에게 예산을 삭감했으니 특별에게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또 판단을 할 우려가 있죠. 특별에게는 특별에게 목적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한 것인데 일반에게 사업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특별에게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에도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